합니다. 요. 형 인사해 주세요.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HI. HI. HELLO. BYE. 인사. 아. 우리가 왜? 그 사람은 불 마시잖아. 피지. 저희가 지금 왜 사실 호텔에서 라이브를 켰냐면, 저희가 또 이제 비행기를 타고 또 어느 나라에 왔어요. 네. 아, 생각해보니까 제목을 저구나. 네,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에 왔습니다. 네. 뭐대요? 보시면 여기 되게 여기 주최 측? 제가 행사를 하려고 왔는데 행사 주최 측에서 이제 절대 못하죠. 많은 걸 준비하셨어요. 여기가 제 내용방인데 방이 바뀌었어요. 네, 재민 형 여권이 이렇게 이거 보여줘도 괜찮겠죠 이런 거?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먹을 것들 간단히 튕겨. 내가 성우 때까지 안 놀래? 아, 그다음에 아까 전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여기 과일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잔뜩 있는데 나 이거 좀 궁금한 과일들이 있어. 근데 이거 왜내 방인데 여기서 이걸 까는 거야? 뭐다 똑같이 있으니까. 이게 뭐야? 양파 아니야? 뭐야? 공룡알. 우와, 냄새 신기해. 이거 뭐예요, 여러분? 뭐지? 내려놔. 지지. 난 훔쳤었는데. 사과, 포도, 뭐. 네, 배. 이게 외국 배죠? 이렇게 있는데. 기용이 바나나. 나재민님. 네. 즐거운 시간 되세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와, 감동이다. 재민이 형한테. 아무튼 정말 저희가 요즘 또 저희가 비행기를 좀 많이 타잖아요. 그냥 두 번밖에 안 탔어요. 또 가잖아요. 그냥 또 타요. 스포 하는 거야? 아니, 이미 다 떴어요. 필리핀 또 가는데. 네, 필리핀 또 간답니다. 형, 좀, 나좀팔 아프신다는데. 이거는, 아, 인스타는 질문 드려야 천천히. 아, 조명이 아니잖아. 조금 당겨요. 하고, 아니지. 이렇게 하면 되지. 공포형.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얘네도 공포형인데? 그럼 될것 같은데. 뭔가 나 이렇게 좀 밝은 거 싫어 근데 어두운 게좀 좋아 어두운 게좀 좋은데 어두운 게 정말 좋아요. 그리고 와 우와 우와 나 진짜 하나도 안 보여. 진짜 말 그대로 잔잔대 쓰는 거다. 이거 이러면 이거 켜야 돼. 됐다. 이 정도 괜찮아질 것 같아.
이러면 댓글을 못 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거는 진짜 인스타는 이런 질문지 항상 아 맞아 이러면 돼. Welcome to Indonesia. Yeah. 이런 걸 또 이제 또 눌러주고 이거 누르면 뭐가 되는데? 누름 어? 이게 그 뭐지? 보는 분들도 다 이렇게 이게 보여요 저 질문지가. 그래서 약간 조금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는지 이제 약간 처음 오신 사람들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하고 이제 X 누르면 사라지고 다른 거 클릭하기 하시나? 한국 시간 지금 몇 시지? 2시간 차이 난다고 들었는데. 얘들아 신곡 최애 궁금해. 신곡 최애? 나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수록곡 세 개가 있고 타이틀 하나 있잖아. 다 좋거든요. 나는 솔직히 우리 맛대도 그렇고 우리 이번에 버퍼링 글리치 모드 때도 그렇고 약간 난 별로 안 조금 덜 선호하는 곡들이 있었는데 이번엔 다 선호하긴 하는데 뭔가 아쉬운 곡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쉬운 게 뭔가 약간 내가 좀 못했어. 저의 의견과 다르게. 아니 곡은 좋은데 약간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내가 나한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 여기네. 어디야? 뭐야 이거? 레몬일러. 니고랭. 아 레몬일러까지 넣어줘. 여기서 경매해도 되겠다.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 룸메가 없습니다. 다 독방 써요. 네. 각방? 독방? 각방 씁니다. 이번에는 저희 많이 컸죠? 룸메가 없고 각자의 방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 현재는 이곳은 재민이 방이었는데 제가 쓰고 있고요. 지성이가 약간 쳐들어온 느낌이죠. 네, 쳐들어왔죠. 너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앉아있어. 아 오케이 어? 왜? 충격적이야. 왜? 내가 이거 먹고는 된다지. 이 과자인데 저 오자마자 먹었거든요. 근데 내 방에서 먹을 때 진짜 바삭바삭했는데 방금 먹었는데 진짜 너무 묵묵해. 여기가 지금 습해. 아 그래? 벌써? 난 한 시간 만에 이렇게 됐다고. 아우 여기가. 아우 아 지금 네 아우 오늘 인도네시아까지 한국에서 몇 시간 걸려요? 비행기로 4시간? 응? 아닌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까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까지 7시간 걸렸잖아. 나 많이 잤구나. 너 기절했다니까? 나 기억이 안 나요. 분명 눈 깜빡했는데 왜. 아니 화장실 가야지 했는데 옆에 매니저 누나 둘이 똑같아. 대카코만인 줄 알았어. 아 맞아 매니저 누나랑 같이 탔지. 같이 탔는데 아 나 진짜 너무 잘 잤나 봐요. 진짜 그 독일 갔을 때는 갈 땐 진짜 거의 그 안 자고 책 막 읽고 갔거든요. 그래서 책 내용이 뭐였어? 나 이거 뭐 말해도 되지? 응.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이상하죠? 이상하죠? 아 잘해. 이 책 좀 이상하죠? 근데 이거 진짜 절대 이상한 거 아니고 이거 알아. 뭔지 알아. 이거 진짜 겁나 슬퍼요. 진짜 슬픈 거야. 애니메이션 보고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책 사고 책 보고 와 진짜 너무 재밌다. 영화도 보고 뭐 개인적인 약간 그런 의견 같은 말이구나. 영화는 좀 아쉬웠어요.
네, 제 의견 아니고요. 아, 의견 안 되나? 이분 의견이니까요. 다 재밌었는데 뭔가 책 보고 애니메이션 보니까 영화가 조금 스토리가 아무래도 많이 약간 좀 잘라가지고 맞아요. 줄어들지. 그 러닝타임 때문에 아 아쉬웠어요. 뭔가 진짜 재밌는 그 소설 소재인데 영화로는 진짜 더 대박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아쉬웠어. 감상문 써서 버블에 올리세요. 자필로 써야 돼요? 옛날에 연습생 때 그랬잖아요. 손으로 써야 돼요? 연습생 때 생각나요. 싫어요. 맞아요. 연습생 때 저희 꼭 책 읽고 감상문 쓰는 거 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야 하는 얘기지만 옛날에 읽었던 책들 그냥 줄거리 대충 보고 그냥 내용 네, 그러니까 그런 편법으로 많이 썼죠. 일주일에 세 권을 어떻게 읽어요? 세 권이었어? 한 권이었나? 한 권 아니야? 한 권이었나? 나 왜 세 권? 그래서 그냥 했지? 그 뭐 인터넷에다가 책 제목 치면 대충 줄거리 나오잖아요. 네. 그 줄거리 읽은 다음에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점을 쓰는 거죠. 만약에 누가 누구한테 사과를 주었다 근데 이 사과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를 많이 생각하게 되었다 약간 이딴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회사분들은 모를 거예요. 인터넷에 처음 다 나오더라고요. 아니 애초에 인터넷에 아니, 감상문은 베끼지 않았어. 줄거리만 아 그래요? 참고한 거지. 그걸로 그럼 그나마 착했네. 글씨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니었네. 유명한 책들은 다 많더라고요. 난 장난이고 나도 근데 줄거리만 봤어 진짜. 압니다. 줄거리만 봤어요. 아니 그 책이 너무 그땐 재미가 없었어 진짜. 지금은 약간 너의 초장 먹고 싶어 때문에 책에 좀 재미를 알았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애니메이션 진짜 눈물 났어. 네 방금 밥 먹었죠. 저희 방금 밥 먹고 왔어요. 네. 방금 저기 있는 셀프 게임으로도 조금 찍고 있는데 나올진 모르겠어요. 너무 막 쓸데없는 말을 갖고 네, 너무 막 찍어가지고 질문 좀 읽어주세요. 약간 버섯 머리 됐다 지금 약간 표고 버섯. 어우 맛없어. 질문. 지성아 사랑한다 진심인 그런 의미에서 야식 뭐 먹었지 추천 좀 해주라. 야식 추천. 저희가 방금 치킨을 먹고 왔는데 치킨 말고 치킨 먹었어. 나 치킨 먹은 기억이 없는데. 그 내가 닭다리 다 먹었잖아. 아. 아 근데 이게 약간 오해인 게. 오해 없어. 접시마다 그냥. 닭다리가 한 개인가 두 개씩 있어가지고 아 뭐야 뭐 많구나 해가지고 딱 그 한 접시 있는 거 다 먹었는데 그게 저 그게 이제 마지막이 아니라 그거밖에 없었던 거 유일한 것이었던 거죠.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식 추천. 치킨 너무 뻔한데 치킨은 뭐지? 아 요즘에 애플망고 맛있는데 애플망고 어때요? 야식! 응. 식! 어. 밥! 뭔... 아, 무조건 밥이어야 돼. 그냥 밤에 먹는 음식 아니야? 그럼 밤에 먹는, 밤에 들이마신 공기도 야식이겠네? 아니, 그러니까 뭐 그런 느낌 아닌 게 있어. 약간 뭐. 밤에 물 먹었으면 그것도 야식이. 아니, 그거는 맛있는 거니까. 아니, 근데 진짜 아니야. 아닌가? 그러니까 좀 배가 찰만한 거. 아. 내가 요즘에 애플망고도 너무 많이 맛있게 먹어서 그런가? 아 사실 제가 어젠가 엊그제 애플망고 한 3개 4개를 먹었거든요. 저녁에 밤에 진짜 배가 부르더라고요. 맛있었어요 너무. 네 그랬답니다. 그리고 오늘 염색했는데 부부부 없어졌어요. 부부부부부요? 바빠빠 부부 아 부부부 그건 뭐 이미 갔죠. 부부부 반대말 한 2-3년 후? 2년 후쯤 해야죠. 개인적으로 흰색 정말 좋아했는데 이젠 안요. 아 흰색은 제노 형 흰색 한 적 있나? 없죠.
위형 때 말고. 없지. 한번 해봐. 진짜 이제는 좀 느낌도 다를 것 같아. 인색하면 이제 머릿결도 조금 안녕하고. 너무 힘들어. 이게 유지하기. 이게 어떤 뜻일까? 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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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가 6천 개야. 아양이 뭘까? What does mean 아양? 아양. Welcome to Indonesia. 안녕. 신곡 스포. Welcome to playground. Welcome to the playground. Oh. 너무 한국 너무 심심하대. 그래 저희가 틀어 일나를 틀었습니다. 아 여러분 오, 이게 뭐 이게 무려 무슨 악역인지 알아요? 그 좀 고른데 40분 걸리는 신사 몬스터 젠틀 몬스터 어? 안경 아 약간 찌그러졌죠? 응. 왜인지 알아요? 왜? 독일 갔을 때 내가 이거를 가방에 넣어두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아이패드를 샀어. 아니 안경 안경 그거를 안 챙겼어? 어떤 거? 그 박스? 안경 집 그게 어디 갔을까? 아니 사면 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어디 갔을까 모르겠어. 나 안경통만 지금 몇십 개 있는 거 같아. 진짜? 그게 중요한데 나 버렸어. 약간 휘어졌던데 아니면 왜 위에서 보이는 이게 들어가 있지? 뭐야? 아니 나 이거 아예 가방에 넣었단 말이야. 알이 없어서 더 이렇게 휘어지는 것 같아. 아 그런가? 아니 이게 아이패드 그 아니 안경 통에다 넣어야지 안경을. 미니가 책이랑 같이 미니랑 같이 그냥 샌드위치 시켰어 안경을. 그래가지고 꺼낼 땐 더 심했어. 안경 통 그 집을 이게 버리면 안 됐었는데. 그걸 버린 사람 어디 있어? 안경 사는 게 처음이어가지고. 됐다. 된 거야? 응. 왜 형이 더 잘 어울리냐? 내가 샀는데 꺼 아니면 계속 틀어? 뭘? 이거 켜. 아, 나 그 스페스 틀어. 이게 무려 40분 동안 고른 안경이라고. 40분 동안 골랐어요. 안경이랍니다. It's a great time. 처리합니다. 여러분 뭐 저희한테 궁금하신 거 없어요? 우리도 심심해요. 여러분 없어. 여러분만 심심한 게 아니에요. 헬로 폼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도 조만간 저희가 기회가 되면 갈게요. 어? 왜 나 잘못 눌렀어. 아 룸메 누구예요? 아이고 룸메 없습니다. 없다고 했는데 눌러버렸네. 슬라맛 다땅 다땅 아양 아양꾸 꾸 아양꾸 아양꾸 슬라맛 다땅 아양꾸 맞습니다. 맞습니다. 헬로 노노. 노노 화양 별명이구나. 헬로 노노. 왜 노노가 됐지? 그러게. 아 원래 오늘 뭔가 조금 아 계획적으로 뭔가 많이 하려 했었는데. 너 설마 제이야? 어? 너 제이야? 뭔 말이야? 아, 그 뭐냐? MBTI J? 어 끝에 J 나왔어. 난 두 개 다 나왔어. 그러니까 다 똑같은데 마지막 그 네 번째 거만 P하고 J 번갈아 가면서 나왔어. 딱 완전 나 아니야.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저는 절대 계획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면 P인가? 너 여행 갈 때도 어디 갈지 다 정해놓고 가고 막 그래?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진짜 딱 그거야. 아. 외톨이랍니다. 겁쟁인가? 외톨인가? 겁쟁이.
Don't stop the music, 왜 멈춰 있어 춤추듯 돌아가 Life is a party soul 다 기원하는 toxic, toxic soul Life is still going on 아무튼 흘러가 우리 인스타 하는 이 핸드폰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그쵸? 이거 뭐야? 좀 좋은 걸로 나도 말하려 했어. 심지어 이 홈 버튼도 있어. 나도 바꿔야 돼 이제. 홈 버튼 있는 거 무시하면 안 돼요. 홈 버튼 얼마나 좋은데. 어쩌라. 나도 이 플러스 쓰고 있어. 4년 전 거. 바꾼 다음에. 바꿔야지. 아니 이번에 14이고 아이폰 14 뭐 버튼 이신한다 뭐 그러더라고요. 지금 완전 기다리고 있어요.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작아졌다고? 지성이 옆에 있어서? 아하. 허리 피면 비슷하지 않아? 아, 저 앉아있을 때 허리 잘 안 피는 편이라서. 앉아있을 때 허리 피는 사람이 너? 나죠. 허리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허리 피고, 허리 피고 있는 게 더 허리에 무리가 가는 느낌. 그런가? 아 그런 느낌. 이게 어디 있어? 내가 들고 왔네. 알겠네. 40분 동안 고른 안경. 소중한 안경. 더 예쁜 거 고를 수 있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기본템을 40분 동안 고른 거 아니야? 아니 근데 40분 동안 고르면 아 진짜 난 안경 대해서 진짜 1도 몰랐으니까. 잘 골랐어. 잘했어. 발전했어. 아니야, 안경은 고민을 많이 할수록 어려워져. 사고, 아 후회하고 그냥 다른 것도 사고 후회하고 다른 것도 사고 후회하고 그렇게 돼서 발전한다는 거야. 응. 와,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보다 보면 다 똑같아 보이거든.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아 얘가 얘랑 다 분명히 다른데 아 뭘 사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면 약간 뿔테 같은 거 사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테가 좀 두꺼운 거. 그게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 뿔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해보는 거지. 너는 안 어울릴 것 같아 뿔테. 아니 아까 전에 완전 밥 먹을 때 그냥 안경 끼고 있는데 완전 바보 같다 해가지. 아 약간 그래서 눈 그래서 내가 안경을 벗고 먹었더니 재민이 형이 갑자기 보면서 더 바보가 되셨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밥만 보실 수도 없고. 한쪽만 이거 알지. 한쪽만. 신사들. 이름, 박사처럼. 여러분한테 지금 여기 지금 몇 시? 지금 7시 49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곧 10시구나. 와. 근데 사실 우리의 지금 몸 상태도 약간 10시이긴 해요. 그 약간 피곤한 10시? 비행기 때문에. 네. 아 비행기에서는 꿀잠을 못 자겠어. 소리 때문에 그래 소리. 질문 좀. 아 이걸로 보면 되는구나. 어? 인도네시아에 있는 동안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입니까? 네. 그렇대요. 네. 어떻게 알았어요? 뭐야? You guys should try 나시파당. 나시파당이 그거구나. 그 음식이구나. You guys should try 나시파당. 한번 노력해볼게. 한번 해볼게요. 나시파당. 나시파당. 맞아, 오랜만에 인도네시아 오는 건데 사실 코로나 때도 인도네시아 행사를 그래도 좀 하긴 했었잖아 우리가. 그치? 어? 아, 온라인으로? 응, 온라인으로. 그렇죠. 산업으로 해서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여러분, 그 제가 옛날에 왔던 그 호텔이더라고요, 이거. 여기가? 응. 한번 왔었었어요.
인도네시아 행사에서 여러분 제가 다 사드릴게요. 말만 해요. 먹고 싶어. 지성이의 인성? 아 진짜 제가 지금 심심한가 봐. 어떡해. 신기한 게 이게 호텔 방키거든요. 근데 이거 분명 내 건데 제니형 방 문도 열렸어요. 안 되겠구만. 그러니까 마스터 키를 잘못 주신 것 같긴 한데. 근데 저거 다 있어. 그래? 응. 아 형도 그럼 내 방 다 그냥 다 열리는 거야? 그럴 수도. 되게 독특하네.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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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양. 사양이 사랑한다는 뜻이었나? 사랑한다. 사양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힘드시죠? 내일 일도 나가야 되고. 내일 불금. 내일 금요일이야 벌써? 뭔 얘기 좀 다 볼까? 저거 커스터 치어라. 비박스 팔과 다리 떨어. 아니 저번에 인스타 라이브 할 때 너 아까 물 하나 땄잖아. 나 그거 저기 있잖아. 다른 거 안 했어? 이게 내 거지? 응. 진아 너 아직 어려. 많이 어려. 너 21야 벌써부터 그러면 안 돼. 야 아니 이렇게 눈썹이 좋지? 그 저번에 인스타 라이브 할 때 제가 비트박스 후렴을 불렀더라고요. 누가? 내가. 라이브 할 때? 언제? 너희 왜 독일에서? 어 그래? 나 왜 아무런 제재를 안 가했지? 그 진짜 흘러가듯이 나왔어. 나왔더라고. 근데 이미 뭐냐 쇼폼이나 틱톡 컨텐츠로 프롬으로 그거 많이... 나오기 전에 아 괜찮아. 이제 스포일 좀 그런 거 좀 관대해지기로 했어. 아니 이미 뭐 많이 풀렸어요. 음원이 아니 다 나왔던데? 이미 1절부터 거의 코러스 내 목소리 자체가 음악 Everywhere go to the beatbox. 여기서 조금 1절 그냥 들려드릴까요? 괜찮죠? 맘대로 해. 아니야 그건 말을 하지 말자. 진짜 마음에 넘는 소리였어. 뭐지? 비트박스 이번에 근데 뭐 막 프로모션 하기 전에 정말 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야라고 딱 들었을 때 아 이제 사실 걱정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냥 뭔가 미리 스포하는 거잖아 지금. 조금 그래서 아 어느 정도 뭔가 보여줄 줄을 몰라가지고 막 너무 많이 보여주면 좀 그럴 것 같은데 했는데 뭔가 괜찮은 느낌. 이번 노래는 약간 멋있는 노래라기보다는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근데 은근히 난 무대하면서 조금 멋있다는 생각도 있어요. 무대 안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안무 안무 출 때 뭔가 왜 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아 그렇죠. 아 붐도 한번 해보고 싶다. 기억나? 붐에 디귿이 나오네. 그러네. 우리 따라. 오. 기억이니까. 아 근데 나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에 뭔가 행사나 그런 어떤 무대 때 보고 싶은 노래. 전곡. 보고 싶은 안무 같은 거 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뭔가. 항상 최근 노래만 하기엔 조금 약간 아쉽다 해가지고
진짜? 그건 말 안 되는 거야 진짜. 아 진짜? 아니 이 불안하니까 댓글 좀 해줘요. 이거 괜찮잖아. 모르지. 아, 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재밌는 어떤 다양하게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가장 보고가 싶어하는 그런 게 뭐가 있나요? 원투쓰리요? 원투쓰리 원투쓰리는 안 돼요. 왜? 기억이 안 나요. 그 기억이 안 나요? 형 기억나요? 나 이거밖에 기억 안 나요. 아 뭔가 타이틀곡 중에 수록곡은 약간 애매한데 Come to my house 예? 우리 집으로 가자 그건 저희 주의곡이 아닌데 위고업 좋지 Dive into you 고래 쟤는 엄마가 집에서 널 기다리고 있어 그쵸 근데 당연하죠 그쵸 29792 per second 이거 녹음할 때 진짜 힘들었어 29792 per second 위용? 나 위용 오랜만에 들었는데 좋더라고 이상해 난 솔직히 활동할 때 위용을 좀 아쉽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들으니까 되게 좋더라고 어른이 되면 기억 남을까 지금은 떨림 손 마주 잡고 손을 맞추면 좋아 야, 아따가 하소스 하소스는 사실 많이 하니까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형이 봤을 때 뭐예요? 여기 댓글 좀 드리고 올라와서 그래요 이게 우리가 보면은 볼 땐 댓글이 좀 늦게 올라가더라고 Favorite song What's your favorite song? 뿅 쩔아 진짜 화이팅 그 밥 먹으러 나갔어 맞아요 요 주임 좋은데? 시켜드려야 되나? 실수했어 아주 좋습니다 아 요즘에 조금 원래 격리 기간 동안 물 진짜 많이 마시고 해가지고 피부 진짜 젖었었는데 다시 올라오고 있어 보자
여러분. 저희는 인도네시아 왔고 한국으로도 간 다음에 또 필리핀에 가고 이제 오 그 운동회 나왔대. 응? 운동회 나왔대. 인시트 운동회? 응. 아 내가 없어. 아 나 썸네일이야. 잠깐만 그러면은 여러분 인시트 운동회 이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라이브 보신 분 동해 오빠랑 만났다 했어. 아 동해 동해 형 이 연습실에 계셔서 잠깐 만났다가 언제 조금 됐죠. 응. 아 그 디펜스타 갈 때. 아 몰랐는데. 엊그제 정도. 그러다가 그래서 잠깐 만났습니다. 잠깐 연습실에서 본 거.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운동회 또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운동이 나왔는데 또 우리가 계속 하고 있으면 못 보시니까 운동회 보러 가시죠. 물론 저는 없지만 형들이 재밌게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 맞다. 그때가 그거구나. 그때가 아마 내가 걸리고 한 이틀 뒤인가? 하루 뒤에 할 때. 맞아요. 이만 그럼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인도네시아 잘 왔다고 그냥 안 못 참긴 거기 때문에 진짜 10분 정도만 하려 했는데 그냥 말하다 보니까 됐네요. 아무튼 안녕 여러분 굿나잇. 네, 또 나중에 키울게요. 안녕 안중.